안녕하세요. 그냥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여기 인천 계산동에 계산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최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제가 오니까 굉장히 많은 시장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계산시장은 그 계양구에서 가장 오래된 40년이 넘은 전통시장입니다. 그동안 그 지역의 고객분들에게 1차 식품, 생선, 정육, 야채, 과일 등을 산지에서 공수하여 지금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산지 직송이 따로 말이 없는 딱 예,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너무 활기차고 없는 게 없고 정말 매일매일 여기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 시장이 그 인천 계양구의 물류의 중심지여서 활성화가 한참 잘 되다가 최근에 이제 뭐 대형마트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우리 상인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즘에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이 상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계산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기운을 제가 느꼈어요. 네, 예, 예. 정말 저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 같이 이제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본받았고요. 저희 전통시장과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원더풀 내고양이 예, 예. 계산시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원더풀 내고양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산시장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원더풀 내고양!